네, 안녕하세요. 이청훈입니다. 오늘은 되게 좀 신박한 아이템을 하나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보시지 못했던 지금 함께 하신 이 상품이 바로 진공 포장기입니다. 아마 이 필름을 딱 지금 보시면서도 그런 느낌이 오실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진공 포장이 되는 거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팩들이 다 있고 보통은 이런 이제 지퍼락이라 그래서 지퍼 안에다 넣고 지퍼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네, 집어넣고 나서 여기 쭉 당기면 이제 그 진공이 되는 다양한 사이즈로 주기 때문에요. 구성에 맞춰서 고객님들이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참 지금까지 보셨던 그런 진공 포장기와는 너무 달라요. 핸드헬드, 배큐 백 실러.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푸드 시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푸드 시터. 그래서 이 상품은 푸드 시터라는 제품입니다. 뭐 사용 설명서도 되어 있어요. 서머리 하실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용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는 되게 심플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핑크색이 너무 이쁘죠? 와, 어쩜 이렇게 이쁠 수 있지? 업데이트한 것 같아요. 네, 충전하실 수 있게끔. 이거는 C코드예요. 휴대폰으로 쓰는 그 충전기로 바로 연결하시면 또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품인데요. 이게 지금 보시면 되게 좀 약간 심플해요. 우선은 여기가 전원 버튼.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밀봉 모드, 커트 모드, 진공 모드, 그다음에 잠금 해제, 그다음에 포장지 두께, 두꺼움, 중간 얇음, 전원 두께 조절, 그다음에 봉합 모드.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지금까지 보시지 못했던 되게 신통방통한 아마 비닐이 요 사이로 들어가면서 아마 봉합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렇게 들어가면서 쫙 되는 것 같아요. 진공도 되고. 그다음 위쪽으로 보시면 요게 있어요. 요 막에. 그래서 요거는 요런 부분에 돼가지고 이렇게 축 되시면 우 하면서 진공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딸깍 눌러서 빼시고 봉합 해제하시고 그다음에 봉합 모드로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선은 요거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보다 더 작은 게 있나요? 작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셨던 그 제품과 동일하게 다 밀봉, 진공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캠핑족을 생각해서 빼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건 이렇게 요 사이즈가 있고요. 중 사이즈가 있고 대 사이즈가 여기는 더큰대 사이즈가 또 있네. 와, 많이 준다. 그래서 정말 큰 거, 중간 사이즈, 좀 작은 거, 완전 작은 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 지퍼팩은 두 가지 종류가 오는 것 같아요. 진공 포장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이 필름으로 되어 있는 이 포장지를 몇 개에 얼마큼 주느냐가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요 상품이니까 요 상품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작은 거를 하나 꺼내서 이걸 한번 안쪽에 넣어보고요. 이게 우선은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을 요렇게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우, 전원 불이 들어왔어요. 두꺼운 비닐로 했고, 커트 모드를 한번 해볼게요. 커트 모드는 여기를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딱 잡으시고요. 이렇게 딱 안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쭉 누르면서 쭉 지나가시면 돼요. 잘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안쪽에 이렇게 넣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는지는 아마 딱 느낌이 오실 텐데, 이렇게 잡고 쭉 밀면 이렇게 커트가 됩니다. 그죠? 밀봉 모드. 네, 밀봉 모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밀봉 모드. 이게 아무래도 끝에 잠기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시고요. 다시 반대쪽도 밀봉 모드 쭉. 그럼 밀봉이 돼요. 밀봉. 밀봉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히트가 뭐냐? 이게 진공 모드예요. 진공 모드인데 보통은 진공 모드는 요게 있어야 되잖아, 요게. 근데 얘는 그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여기서 찍잖아요? 여기서 찍으면 얘가 바로 진공이 돼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공 모드가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진공 모드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끄면 얘가 바로 진공이 돼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진공 모드가 됩니다. 신기하죠? 이게 진공 모드가 돼서, 그러니까 이게 캠핑장 가져가시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지고 캠핑장 가서 바로바로 그때 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봉합 모드를 누르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봉합이 돼요. 얘가. 깜빡이고 나서 이걸 딸깍 하면은 바로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되게 웃겨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요렇게 우리가 바늘로 콕 뚫은 다음에 공기 쫙 뺀 다음에 다시 이렇게 밀봉하는 느낌 있죠. 이게 돼요. 되게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요 상태를 여기 작은 이 지퍼락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아마 요렇게 그 진공 홀이 되어 있는 거는 아마 시중에서 또 따로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가지고요. 이번에는 여기가 있어요. 요걸 딱 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진공 모드 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요. 갖다 댄 다음에 꾹 누르면 딱 갖다 대면은 오, 봐봐요. 진공이 확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딸깍 누르면 진공이 이렇게 잡힙니다. 대박이죠? 진짜 지금까지 보시지 못했던 되게 획기적인 그런 뭐라고 할까요? 진공 보장기? 어디 여행 가셔서도 쓰기가 되게 좋고요. 캠핑이나 펜션 가셔서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 여러분들께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아마 지금 검색은 되실 거예요. 푸드시터 다시 한번 박스 보여드릴게요. 핸드헬드가 뜻이 뭐냐면 우리 그 카메라 감독들이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는 카메라 있죠? 그걸 핸드헬드라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베이큐 백 실러 진공 포장기라는 얘기죠. 근데 이름은 푸드시터입니다. 푸드시터 아셨죠? 요 푸드시터 충전도 너무 여기 보시면 잭이 있습니다. C코드로 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운데가 진공 모드, 그다음에 밀봉, 그다음에 커트, 진공되고 나서 해제할 때, 그다음에 여기는 봉합, 그다음에 비닐의 두께, 여기 전원입니다. 좋은 구성이다, 또 좋은 가격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상품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